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젯밤에 정말 잠이 들 그때 온 동네가 떠나가는 함성이 울려 퍼져서 주께서 오셨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축구 경기에 우리 국가대표팀이 아마 골을 넣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잠이 들기를 청하면서 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지. 그죠? 우리 축구대표팀이 이겼다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야말로 찬양을 받으실 분이지. 우리가 이처럼 그냥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마땅한 일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모든 나라 또 모든 민족에게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1절 말씀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찬송하라 말라 할 것도 없이 우리 속에서부터 찬송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2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다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그러면 정말 하루 종일 찬송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진실하다는 것을 그냥 지식으로 안다고 찬양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나에게 임하였다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체험되고 고백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말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한없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크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크다는 표현은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그런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마음에 안 와닿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이제 임종을 맞이한 어떤 한 남자분을 찾아가서 마지막 전도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옆에 달렸던 강도가 있었는데 그가 강도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도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했는데 그분이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나는 강도 같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나는 강도 같은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큰 죄인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자기가 자기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셨나요? 그때가 예수 믿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여러분이 눈뜨게 되는 출발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십자가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찬송의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회심하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제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운 가증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나를 지옥에서 건져낸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씻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저 자신의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가장 시작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민수기를 보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사실 축복이 아니고 저주여야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발람에게 뇌물을 씁니다. 그래서 그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입을 바꾸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민수기 24장 5절에 또 이렇게 예언하게 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 말씀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발람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발람은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렇게 아름다운 백성들이었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무섭게 달려들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들은 없는 것밖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 아름다운고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셨다. 그게 인자하심.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물을 달라고 하던 그대로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것인가에 대한 성경의 아주 좋은 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설교 때 인용하려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딱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거역한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오히려 아주 아름다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종 모세와 아론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 섰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징계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충분히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화가 났을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의 죽이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한없이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 모세와 아론에게는 그렇게 무서우신 하나님일 수 있느냐는, 과연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예를 들어도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 제 마음속에 목사인 나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까다로우시고 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인자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또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설교해야 될지를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 같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어떻게 모세냐? 그랬습니다. 저는 모세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원망하고 믿지 못하고 거역하던 정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지, 내가 어떻게 모세라고 생각해요. 착각도 정말 이런 착각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 일어나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정도로 놀라웠어요. 하나님, 저는 모세가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 정말 그 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하기를 잘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여성 LTC 강의를 끝내고 제 사무실로 올라오는데 결혼식에 오신 하객들이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목사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은 멀뚱멀뚱 서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난감하신 것 같아요. 누구세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아니, 유기성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랬더니 유기성 목사요? 누구죠? 그때서야 이분이 아, 옆에 있는 분이 저를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아,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오늘 결혼식 주례하실 목사님이세요. 아, 그러세요? 영 떨떠름하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2층이 되어서 제가 내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하나님이 제가 모세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어요. 모세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 스스로 착각하고 괜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아는 것은 사실은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시며 어떠하신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이 분명히 믿어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 한번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것을 진실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원하다는 말은 반드시 지킨다, 끝까지 지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찬양이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진실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진실할 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오히려 우리를 더 부끄럽게 하고 더 마음이 무겁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자고 그렇게 결혼해 놓고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사십니까? 진실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진실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서약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일생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약속을 한 경우가 없잖아요. 일가 친척 다 오라고 그래놓고, 친구들, 교인들 다 오라고 해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서약을 했단 말입니다. 아, 대통령 될 사람 아니고서는 이런 서약을 일생 중에 또 한 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약속을 우리가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아니, 다른 약속도 다 지켜야 되지만 이 정도로 한 약속이라면, 아, 일가 친척과 친구 교인들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한 약속이라면 이것만큼은 지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살면서 결혼식 때 약속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결혼식 때 무슨 약속했는지 자체를 모르는 분도 계세요. 지금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무슨 약속했는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 때 했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진실하시다고 어떻게 찬양을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인하여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고 하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진실하시기에 우리도 진실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다 이루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느라.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영화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게 이미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하게 만드실 수 있을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수 있을까요? 그 점이 믿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실 거야. 나를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드실 거야. 그게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짓는 죄가 음란한 것, 욕심을 부리는 것, 또는 혈기를 부리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그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죄긴 죄지요. 그러나 그런 죄들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죄가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큰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진짜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 자신의 변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변화를 믿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를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었기에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와 함께 내 삶을 사시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믿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지금 시대는 좋은 목사 되기 너무 쉬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던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거짓말만 하지 않아도 좋은 목사가 되는 시대예요.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또 고통스럽기도 했어. 지금 시대는 목사가 거짓말만 하지 않아도 좋은 시대라. 여러분, 목사가 되었다고 그냥 거짓말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 저절로는 거짓말하는 유혹 하나도 제대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눈이 뜨이게 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고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뜨이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집회를 하실 때 하셨던 고백입니다.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사과 상자를 가지고 오셨는데 기도해 주셔서 응답되어서 감사하다고 가지고 오셨다는.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래요. 기도 부탁을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제가 이 사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권사님의 기도 부탁은 받았는데 한 번도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권사님, 기도 응답 받은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이 사과 상자는 가져가세요. 그 권사님이 너무 당황해 하시면서 그래도 한 번은 하셨겠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뭐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걸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하시다가 몰라요 그러고는 그냥 놓고 가시더래요. 참 목사가 가장 고백하기, 진실로 고백하기 힘든 고백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고백일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이 어째서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시는,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일까 그때 깨달았어요. 어떻게 그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가. 그냥 아우 잘 되셨네요,
참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그러기만 하고나 넘어가도 될 수도 있는 일인데 그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얼마나 정말 못된 목사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거짓말할 수 없었던 이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저희 교회는 연말이 되면 교회 재정 전체를 결산하고 난 다음에 감리교 본부에 저희 교회 1년 재정 보고를 해야 합니다. 감리교에 속해져 있는 교회니까. 그런데 그 재정 보고를 한 것을 기준으로 교회에 부담금이 내려옵니다. 책정이 되어서 교단 본부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우리 재정 책임이 할당이 되는 거죠. 저희 교회는 건축을 하고 건축비 상환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약해서 건축비 상환에 쓰면 좋은 거죠. 그래서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재정보고를 다 정직하게 하지 않고 축소해서 재정보고를 하면 그러면 부담금이 적게 할당되어 오는 거죠.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 거짓말, 마귀가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재정의 일부를 조금 다른 용도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식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일이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러니 거짓말하고 이 엄청난 축복을 놓칠 것입니까? 그래서 장로님들과 우리는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재정보고는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단 본부만 아니고 세무소에도 정직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시절로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교회 교육자들과 직원들이 다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도 역시 진실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진짜 마지막까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정말 마지막 끝까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계속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영원히 진실하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로 경험하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누리는 은혜가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사람과 깨끗한 사람이 서로 손을 잡으면 더러운 사람이 깨끗해집니까? 깨끗한 사람이 더러워집니까? 깨끗한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게 자연의 이치죠. 자, 깨끗하신 주님과 더러운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더러워져야 됩니까? 우리가 깨끗해져야 됩니까?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서 여러분이 정결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주님이 하셔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주님으로부터 정결함을 받는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진실하심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약속 하나, 결혼식 때 했던 약속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와 주님은 한 몸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내 살이라, 이것은 내 피라 하시면서 떡과 포도즙을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즙을 먹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떡과 포도주가 들어와서 내 몸이 되어버림. 이제는 주님과 나를 구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너가 어떠하든지, 너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와 나는 이미 하나가 되었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나는 성찬받은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오늘 성찬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오늘 성찬을 받은 사람이야,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성찬을 받은 사람이라, 주님과 온전히 한 몸이 된 사람입니다. 주님이 한 몸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말 믿게 되면 비로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진실하시기에 우리가 진실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성찬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을 향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저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소개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